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 번호가 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23일 오후 2시 0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IS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C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S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합니다. 전공정을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리튬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전공정인데요. 이 CIS가 이번에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아주 대형 호재를 저는 맞았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폭스바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각형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자, 각형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하는 회사가 중국의 가장 큰 최대 배터리 회사거든요. 거기를 지금 택했습니다. 왜 이걸 택했느냐? 이 전고체에 대해서 가장 맞는 것을 찾다 보니까 각형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를 쓴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뭐 CALA인가요? 아니, 제가 잠깐 알아보고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 아무튼 간에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 그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형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이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다. CATL이네요. 죄송합니다. CATL이라고 하는 회사의 배터리를 쓰는데, 이 TL에 납품하는 회사가, 스웨덴인가요? 거기에, 노트볼트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어에 따라서는, 노스볼스라고 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바로 이 CIS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IS는 폭스바겐의 각형은 호재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실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3월 18일부터 4일 동안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시가 있는데요.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납품을 조금 했죠. 잠시만요.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날 여기 되어 있죠. 스웨덴 기어 노스 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 볼트사라고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에 따라서는 영어에 따라서는 노스 볼트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 위에 CA 거기랑 중국의 배터리 업체, 그쪽에, 하고 있고, 그 업체에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누가 CIS가 들어간다. CIS는 거기다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CIS가 올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계속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3월 18일 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감사 의견 적정, 뭐, 나머지 안 좋은 거는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이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아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전환 사채가 많아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도 플러스고, 매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요게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은 역시나 이 전환 사채와, 주가와의 괴리가 있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여기 보시면은, 189억인가요? 요렇게 체결을 또 하기도 했다. 2022년 4월 30일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한, 12월 22일 날, 여기 보시면은 2차전지 전국 공정 제조장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83억 괜찮다라고 봅니다. 2020년 12월 22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고체 배터리 C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은요, 작년 4월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여기, 꿈의 배터리, 전고체 기술, CIS, 전고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CIS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꼭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은요, 여기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